이번 시간에는 이 폼을 이용해서 이 데이터를 서버 쪽에 전송하는 방법 중에 이 사용자로부터 텍스트를 요구받아서 그것을 입력해서 그 입력된 정보를 서버로 전송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제가 폼 태그라고 하는 거를 이 저번 시간에 여기 있는 이 수업을 통해서 알려드렸죠. 이폼 태그에서 제가 어떻게 얘기했죠? 이폼 태그 안쪽에 이 사용자의 입력을 받는 컨트롤에 해당되는 이 태그들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죠. 그 태그 중에 이한 형태가 바로 이 텍스트를 입력받는 형태의 태그입니다. 자, 두 가지 형태의 태그가 있는데요. 세 가지네요. 우선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이 텍스트를 입력받는 이 항목이고요. 여기 보시면 이건 생활 코딩의 이제 홈페이지인데요. 그 컨텐츠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. 여기에서 이렇게 한 줄로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이런 창들 익숙하시죠? 이런 것들을 이제 텍스트 필드라고 하고요. 이 텍스트 필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. 자, 텍스트 필드는 우선 이런 태그를 씁니다. 인풋이라는 태그로 시작을 해야 되고요. 그리고 타입으로는 텍스트라는 값을 지정하시면 됩니다. 이 타입으로는 여러 가지 값들이 올수 있는데 이 값이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이 컨트롤의 이 쓰임 또 작동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. 자, 그리고 name이라고 하는 것은 서버 쪽으로 전송할 이 사용자가 입력한 그 데이터의 이름을 지정을 하는 거고요. 여기 value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어떤 특정한 값을 주게 되면 그 값이 기본적으로 웹페이지가 표시될 때 입력되어 있습니다. 기본값이라고 할 수가 있죠. 사용자가 저 값을 변경을 하면 이 value 값이 변경되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 disabled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? 이 disable이라고 하는 것은 불능화시키다. 작동되지 않게 하다 이런 뜻이잖아요. 그래서 이 disabled라고 하는 속성의 값으로 disabled를 주게 되면 이 컨트롤을 여러분이 제어할 수가 없게 되고 그리고 사용자가 어떤 데이터를 입력해 놓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 데이터가 서버 쪽으로 전송이 되지 않습니다. disabled는 어떤 폼을 불능화시키는 기능이고요. 자, read only는 disabled랑은 좀 다릅니다. read only는 이 사용자가 어떤 값을 입력하지 못하게 읽기 전용 상태로 바꾸지만 이미 입력되어 있는 값이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이 value 값으로 설정되어 있는 값은 서버 쪽으로 전송이 된다라는 이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예제를 한번 보죠. 예, JSFiddle로 들어가서 열어보면 자, 이렇게 생긴 제가 준비한 폼이 있죠. 자, 이게 이제 텍스트 필드입니다. 이렇게 닉네임 옆에 나타나는 이 부분이요.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제가 강조 표시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. 그래서 사용자가 여기다가 egoing이라고 제가 입력하고 제출 버튼을 누르면 자 여기 닉네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egoing이라는 데이터가 서버 쪽으로 전송되는 겁니다. 그럼 서버는 닉네임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사용해서 뭐 회원가입을 한다든지 그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 그 disabled, read-only라는 걸 한번 해보면 자 read-only라고 하고 run을 실행을 하면 자 여기 있는 text 필드 있잖아요. 이 필드에 아무런 값도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. 대신에 만약에 여러분 여기다가 value 값을 주게 되면 value 값으로 egoing을 줍니다. 이렇게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 value 값이 입력은 되어 있지만 또 선택은 되지만 이 값을 직접 수정할 수는 없게 됩니다. 그리고 disabled를 속성으로 지정을 하고 run을 하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내용은 수정할 수 없고 이번에는 요게 이제 회색으로 표시돼서 뭔가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암시하는 이 시각적인 표시로 변경이 됐죠. 예.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출 버튼을 누르면 이 데이터 자체가 전송이 되지 않습니다. 그게 read only와 disabled의 차이라는 거고. 그리고 이 value라고 하는 값을 넣으니까 기본적으로 웹페이지가 화면에 표시될 때 value에 입력된 값이 기본값으로 지정됐다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래요.